자, 무소속 의원에게 고소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 이게 기본권 인정되는지, 이게 기본권 아니라고 봤죠. 자,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침해당을 했던 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자, 헌법소원은 국민이 청구권자죠. 국민만 청구권이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일부는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교섭단체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건 국회의원 지위에서 권한일 수는 있지만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는. 자,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한 거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침해 당하였다고 헌법소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자, 다음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러 번 나왔죠. 대통령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 이 사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갖는다고 했죠. 자, 대통령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긍정 사인일수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면 이후로 헌법소원 제기할 수는 정근 적격이 있다. 자,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요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할 수 있는지, 요거 침해는 주로 권한쟁의로 많이 봤죠.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침해. 요거 권한쟁의로 가야겠죠. 자, 권한일 수 있다. 이건 국회의원의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로 가야 된다. 자,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가결 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 표결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고, 그러다 보니, 이 권한이죠, 권한. 이 심의 표결권은 권한이니까 권한쟁의로 가야 된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기본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모든 국가 권능의 정당성이 근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 대상인 기본권이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좀 특이한데요. 영토권을 인정하는 케이스죠. 우리 영토 조항이 있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국민의 삶의 형성이 영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어업 같은 경우에는 해역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토 범위, 요 영토, 그래서 국민권, 국민의 기본권에 많이 관련돼 있다. 영토와. 그러다 보니 그 전제 조건인 이 권리,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고 해요. 기본권 하나로 간주해서 인정한 케이스예요. 이것도 좀 특이하니까 알아주세요. 영토권도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했다. 언론사 피해자 분쟁 해결 조항, 편집권 보호의 조항, 이 조항이 기자들이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 기자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죠. 언론사와 언론 보도를 위한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이 편집권 보호에 관한 조항은 신문사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 보니 이 규율 대상이 아닌 신문사의 기자들은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이 분쟁 해결은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니까, 언론사 피해자, 여기 당사자겠죠. 편집권 보호에 관한 조항은 기자들 편집권 보호에 관한 밖에서 간섭하는 거 편집하는 거 간섭하는 걸 금지하려는 그 보호에 관한 조항이니까 기자들은 자기가 쓰이는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 피해자 분쟁 해결 조항이나 편집권 보호 조항은 기자들은 자기가 쓸 수 없다. 여자 대학 노스쿨 이하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 처분에 로스쿨 준비 중인 남성들이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봤죠. 법학적 전문대학의 총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는 인간과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 이렇게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자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것, 요 인가한 처분에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더라도 자 기본권 침해 자기 관리성이 된다.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죠. 요 설치 인가 처분한 거는 예, 요 직접적인 건 이제 거기 이하 네로스쿨 거기였고요. 자 예, 요거 근데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성들의 TO 정원이 주 영향을 좀 미치니까요. 여성들만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자 그래서 자기 관련성 인정되고 봤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 자,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단체가 자기 관련성 있는지 이런 케이스 많죠. 이런 거 다 부정했죠. 자,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 그 단체가 회원만은 대상으로 한 거고 단체는 상관없는데 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거에 단체가 자기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일반 게임 제공업자가 자, 게임물의 버튼 등 자, 입력 자체 자동으로 조작할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을 이용자로 하고 이런 이용하면 자 일반 게임 제공업자의 자 행위를 금지하는 요 조항에 대하여 자 일반 게임 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그 단체인 사단법인 야 이 사단법인은 이제 자기한테 인정되지 않겠죠. 일반 게임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항이니까 요 제공업자들로 구성된 요 단체는 예 자기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변호사 광고 규제 규정. 요 수범자는 이제 변호사인데요. 요 변호사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자기 관련성 인정되겠죠. 요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에 바로 계약의 상대방이니까 이 업체도 그대로 요 규제를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 규제에 이 업체들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 자, 변호사 광고에 관한 자, 구체적인 규제 사항들을 정한 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자, 수범자는 자, 변호사를 상대로 자, 수범자는 변호사인데 요 변호사를 상대로 변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 광고, 홍보, 소개 등에 관한 자, 영업 회계를 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는 뭐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겠죠. 자, 가장 규제를 많이 당한다. 결국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정하면서 헌법소원 집행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업체가 가장 제한이 많이 되겠죠. 계약의 제도가 이게 규제 규정 때문에 자, 정부의 비판한 자, 문화예술인 지원사 배제 지시 사항이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요, 이때, 문화예술인의 자기 관련성. 인정된 게요, 당연히. 자,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었어요. 요, 지원제 배제 지시 행위를 받은 업체, 단체는 이제 예술위원회, 이런, 뭐, 영화진흥원, 이런 데였거든요. 자,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 이제 문화예술인이죠. 요, 지원서 배제 지시 행위에서.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됐다. 자,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탈장 등이 자,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자, 정부의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자,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등의 자, 공공기관 소속 지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자,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자, 1년의 지시행위. 야, 이거 그때 그 배제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 등이 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주장한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자, 자기 관련성 인정됐다. 자, 그렇죠. 대상은 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공공기관 수건 소속 직원들이 지시 대상이었지만 결국 이 피해를 입는 건 문화예술인들이잖아요.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피해를 입는 건 자, 그러다 보니 요 문화예술인들도 자,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중개 보조원의 자,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 자, 이 조항에 대한 자, 부동산 중개법인 자, 법인의 자기 관련성이 되느냐? 자,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건 중개 보조원이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요 금지하는 거, 요거는 이제 직접 대상이 되는 건 이제 중개 보조원이겠죠. 금지 대상이 되는 건. 자 하지만 자 부동산 중개법인이 소속 중개 보조원과 중개 의뢰인 사이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자 지가 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자기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중개 보조원을 이용해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려는 요 중개법인도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기 관련성, 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자, 공개된 정보의 피해자 삭제 요청 시, 자,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한, 자, 정보 개재자의 자기 관련성, 자기 관련성 인정되기도 했죠. 자, 임시 차단 조치, 자, 삭제 요청하라고 이제 임시 차단 조치를 해야 되죠. 이금 직접적인 상대방은
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상대방이 될 테시고, 자, 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 임시 조치를 해서 그 삭제를 한다면 정보를 게재한 자가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지만 그 사람도 정보 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도 이제 접근을 차단되므로 그렇죠? 정보 게재자도 이에 대해서 자, 자기가 어떻게 된다 결국 본인의 표현에 자기가 이제 제한된 거니까 요 정보 게재자도 자기가 쓰게 된다 요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해서 자, 식품 적경 업소에 자, 합성 수지 사용 금지 요 조항에 대한 자, 요 합성 수지 용기를 상산하는 업자들이 자기가 쓰게 되냐 요건 부정된다고 봤죠. 자, 식품 적경 업소에서 자, 배달 등의 경우 자, 합성 수지 도시락 용기 요 사용을 금지한 거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요 식품 적개법 업자들이죠. 자, 직접적인 수범자는 자, 식품 적개 업주들인 바. 자, 이로 인해 합성지 도시락 용기자 생산업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요거는 간접적 이해관계로 갔다. 자, 그래서 생산업자들 자, 자율성 인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간접적 이해관계다. 생산업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네, 생산 못하게 되는 건 아니죠. 다른 데 팔 수도 있는 건데, 요 간접적이요. 직접적인 수범자는 이제 식품 적개 업주고요. 뭐 생산 요거 좀 매출 좀 줄어든다는 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있겠지만 직접적인 요 법적 효력 없다 봤어요. 자 그래서 생산업자들 요 자기관성 인정하지 않았다. 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자 이용자들의 자기관련성 네, 그건 긍정했죠. 자 요 지원금 상한제 직접적인 수범자는 자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지 있죠. 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고 시한 자,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 이동통신 단말화, 유통구조에서 개선을 받는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자, 이동통신 단말화를 자, 구입하고자 하는 자, 이동통신 서비스 자, 이용자들 자, 이들의 계약이 자부 침해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이용자들의 자기관리성도 인정됐죠. 기적적인 수범자는 자, 이동통신 사업자들인데요. 결국 이동통신 서비스 자, 이용자들도 요 상한액에 맞춰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직접적인 이제 관계가 있죠. 자, 관련 있죠. 기본권 침해 자기관리성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 요양급여비용 인하 조치에 대한 자 요양기관 피고용자 의사의 자기관련성 인정된다고 봤죠. 자 요양급여비용 인하 조치에 대한 자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지만 자 그 피고용자인 의사도 자, 의사 직업 계속 할 거니까 이제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관리성 인정했어요. 자, 요양급여 비용에 자,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 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조항에 자, 직접적 수반자는 요양기관이나 자, 피고용자인 의사도 자,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 자기관리성이 인정된다. 자, 의사 계속 직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쭉. 자, 그래서 직업적 불이익이 있다. 요양급여 비용 액수 인하하는 건. 자, 그래서 자기관리성이 인정된다.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자, 쇠고기 소비자들의 자기 관련성. 자, 수입위생 조건이니까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들이 대상이겠죠. 수범자겠죠. 자, 그러나 수입위생 조건에 또 소비자들도 많이 영향을 끼치겠죠. 요 수입위생 조건이 이제 소비자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쇠고기 소비자들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 자, 이게 적용한 수입위생 조건. 요 수입하는 자가 수범자인데 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자 요 수입위생 조건의 경우 자 소비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으로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실제적인 규율 목적 및 대상이 자 소비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 자 그래서 쇠고기 소비자는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인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수입위생 조건의 하는 수입업자를 직접 수범자로 했지만 소고기 소비자들도 자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관리성 인정한 케이스죠. 자 언론인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자 한국기자협회의 자기관련성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에 단체가 할 수 없다고 봤죠.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부정된다. 이것도 같은 케이스죠. 자, 언론인이 자, 일정 금액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자, 요것도는 약속하는 거죠. 금지하는 거. 요 부정청탁,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 조항은 자,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다. 네, 요 기자들, 개개인,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이 조항으로 인하여 자, 기본권에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법인은 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을 대신하여 자, 헌법소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단법인 한국 기자협회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성원을 대신하여 또 구성원을 이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이게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자, 법인은 자, 그 구성원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한국 기자협회는 자,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 수혜적 법령의 자,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 이 사람이 여기 수혜적 법령에 대해서 이제 자기 관련성 인정되냐가 문제인데요. 자, 인정된다고 봤죠. 자,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 자신이 평등 원칙에 반하여 수혜 대상에 제외된 주장을 하거나 자, 비교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이혼해가 선고되어 자, 그런 혜택이 제거된다면 자, 비교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평등, 자, 평등 원칙 입에 요거 좀 특이하죠. 예. 수혜적 법률에 대해서 자, 위헌이 나오면 이제 수혜적 법령이 이제 예, 폐지되거나 하면은 자, 이런 혜택이 제거된다면 자, 비교 집단 관계에서 자,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법적 지위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면 이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다. 평등 원칙, 이제 평등권 침해에 대한 특수성이죠. 자, 비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면 자기가 승진할 수 있다. 자, 경력직 공무원 법무사 자격 부여 제도에 대한 자, 법무사 시험 준비하는 자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됐죠. 예, 경력직 공무원 법무사 자격 이제 부여 제도 그에 대한 이제 법무사 시험 준비하는 자. 자, 신규 법무사의 수요가 경력직 공무원과 시험 합격자라는 자, 두 가지 공급을 통해 충당되고 자, 법무사 시험의 선발 인원이 자, 수급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 자,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중단된다면 자, 시험 합격자에 대한 충원의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 법무사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자,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법률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자기 관련성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자, 충원이 중단되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회가 늘어나겠죠. 충원의 기회가. 자, 그러니까 법적 지위의 향상이 좀 늘어나겠죠. 이 앞에 본 것처럼 자, 법적 지위 향상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 입법부작위에 대한 자,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 자, 환자가 아니고 환자는 예, 직접적인 수반자 될 수 있겠죠. 자, 자녀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어요. 자, 죽음에 임박한 환자로서 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자,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냐 자, 국회 입법부작위, 자, 이런 법이 만들지 않은 자, 국회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자,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네요. 자, 환자의 자녀들은 자,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자,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이해관계는 자,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입법부의 다툼은 자기관련 생정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환자의 자녀들은 정신적 고통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고 또 치료비 이런 거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뭐 그런 건 이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봤어요. 자, 그래서 요 환자의 자녀들은 자기관련 생정되지 아니한다. 자, 태아 성별 정보 접근 관련해서 태아의 부, 태아의 아버지 자기 관련성 인정되겠죠. 예, 성별 정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태아의 모뿐만 아니라 부도 예, 관련이 많잖아요. 예, 자기 관련성 당연히 인정된다. 자, 제3자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관련해 자, 태아의 부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겠죠. 예, 뭐 제3자 이걸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자다. 자, 그래서 기부권 침해 자기관성 인정할 수 있다. 자, 대학 입학 시 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제한 자, 이에 대한 자, 학부모의 자기관련성 인정되냐 학부모의 자기관성은 부정했어요. 요, 대학 입학이니까 입학에 대한 특별전형 지원 자격 전환 요거는 이제 학생 요 입학하려는 그 학생이 직접적인 수범자라 보고 요 학부모는 자기관성 부정했죠. 자, 대학 입학에 자, 전형 기본 사항 중 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 요 가운데 자, 학생이 부 또는 모인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자, 학생과 함께 해외 체류한다는 부분 예, 요 특별 전형 지원하려면 요 학생이 부 또는 모가 자,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이게 체류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부권 침해 자기 관련성 연대되지 않는다. 결국 요 특별제한 지원 자격에 직접적인 수반자는 직접적 수반자는 이제 학생으로 봤죠. 예, 학생이다. 지원하려는 학생. 예, 요 학부모는 이제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봤죠. 자, 그래서 요 학부모는 자기 관련성 연대되지 않았다. 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응시 횟수 제한. 요 제한 조항에 대한 이제 합격자. 자, 합격자 장기 관련성 있느냐? 예, 이미 합격했으니까 자기 관련성 없죠. 예, 부정했어요.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 시험의 응시 기간 응시 횟수 제한한 요 조항을 대상으로 자, 심판 청구 제기했는데요. 자, 결국 이제 자기 기부권 침해 이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적 받아왔죠. 예, 이미 합격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침해받지 않는다 이걸로. 예, 그래서 자기 관련성 없다고 봤어요. 자, 법령의 집행행위로 이제 입법 사법행위가 예정된 경우, 자, 법령 소원 지적성이 인정되는지, 자, 법령 소원에서는 지적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령이 그 자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이제 지적성이 인정되는데, 자, 법령이 자,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바, 자, 여기 집행행위에는 입법 및 사법행위도 포함된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요 집행행위에는 자, 입법 및 사법행위도 필요하다. 요 사법, 법원의 행위, 자, 사법도 행위도 포함된다. 국회가 입법하는 것도 필요하네 포함되고 자, 그래서 국회 입법을 예정하고 있거나 자, 사법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겠죠. 이런 집행행위가 있다면 집행행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든가 해야겠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법률 효과 발생에 상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적성이 인정되냐? 자,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방금. 한데 그 집행행위가 아니라 이제 상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기본권 침해의 지적성이나 자,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제한, 의무부가 자, 권리 또는 법적지 박탈이 생긴 걸 말한 것으로 자, 여기서 집행행위란 자, 공권력 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한다. 자, 그러므로 법규에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구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자, 사인의 행위, 사인의 행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공권력 집행행위란 자, 공권력 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말하니까 사인의 행위, 요건 이제 사인의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적성이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자, 구성 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에 지적성이 인정되는지, 이렇게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벌칙 과태료 조항의 전전에는 자, 구성 요건 조항이 벌칙 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같이 말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벌칙 과태료 조항에 대한 자, 그 법정형 또는 행정 질서 벌이 체계 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자, 그 자체가 이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지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구성 요건 조항, 요 조항에 대한 지적성 인정할 수 있지만, 요 벌칙 조항, 요 벌칙 조항은 이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벌칙 과태료 조항이, 요 벌칙 조항이 좀 과다하다거나, 형벌,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그렇지 않은 한, 요거는 이제 지적성 인정하지 않겠죠. 요 구성 요건 조항에 대해서만 다투라. 그래서. 자, 형벌 조항의 지적성. 자, 형벌 조항. 자, 형벌 조항이 좀 특수함이 있죠. 요거를 위반해서 형벌을 받을 걸 하고, 예, 형벌이라는 집행행위를 기다려서 그에 대해서 다투게 하는 거는 또 국민에게 좀, 네, 국민에게 형벌을 받으라는 거니까 그게 감사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형벌 조항의 지적성. 자, 그래서 형벌 조항이 자, 위반 전이라면 그 자체 위반 전이라도 형벌 조항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했죠. 자, 형벌 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 조항을 자, 위반하기 전이라면 자, 그 위헌성을 다투기에 자, 그 형벌 조항 실제로 위반하여 자, 재판을 통해 형벌이 부과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자,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자, 형벌 조항 위반하기 전에 너 위반해서 다시 와 다퉈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벌 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자, 재판을 통해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 이런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민에게. 자, 그래서 형벌조항 위반 전에는 형벌조항 직접 다툴 수 있다. 형벌조항 위반 전이라면 형벌조항 헌법소원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나 이거랑 비교해야죠. 자, 형벌조항을 위반한 후인 경우 자,
이에 반한 후의 경우 이 형벌 조항의 자체에 대한 또 헌법소원은 부정했어요. 자, 형벌 조항을 위반하여 자, 기소된 후에는 자, 재판 과정에서 자, 그 형벌 조항의 법률인 경우에는 자, 유언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그 유언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부재 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자, 권리 부재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기본권 실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정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형벌 조항을 위반 후라면 그 재판 과정에서 예, 유언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자, 권리 부재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형벌 조항 위반한 후에는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야, 위반 전이랑 위반 후랑 다르죠? 잘 비교해 주세요. 자, 직접성 요건 분리가 자,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느냐? 사후에 치유될 수 없죠. 자, 직접성 요건의 분리는 자,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네, 직접성이라는 건그 법령 자,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한다는 건데요. 사후에 그게 치유될 성질일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 보니 직접성 요건의 분리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자, 요거는 비교해서는 보충성이죠. 보충성 원칙. 자, 보충성 원칙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다 거치고 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충성 원칙은 사후에 치유가 가능하다. 예, 다른 구제 절차 거치고 오면 되니까 치유 가능하다. 자, 보충성 원칙은 사후에 치유 가능하고, 자, 직접성 원칙은 네, 사후에 치유가 불가능하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법률 조항이 하위규범 시행 예정하는 경우 직접성 원칙 인정되느냐? 자,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자, 그 법률 조항의 포괄이 위반 여부를 다툰다면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소원 할수 있다. 자, 법률 조항의 구체화를 위해 자, 시행령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 법률 조항의 직접성이 부인될 수 있지만 자, 청구인이 그 법률 조항의 포괄이 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자, 그 법률 조항의 유연성 여부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 입법행위에는 행정입법도 포함되죠. 그래서 자, 법률 조항의 그 구체화를 위해 자, 시행령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게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거니까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원칙적으로. 다만, 자, 그 법률 조항에, 자, 위임하고 있는 그 법률 조항에, 자, 포괄이임 입법 금지를 다툰다면, 요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 다투는 거니까, 원칙 위반이 다툴 수 있, 예, 이런 케이스에는, 저 법률 조항 유연성 여부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집행행위 이전 법적 지위 확정된 상태라면, 자, 법규범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네, 이거 직접성 예외가 인정되는 케이스죠. 집행행위 이전이라도 법적 지위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그 집행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법적 지위가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행위 이전. 그럼 집행행위에 대해 다툴 필요도 없이, 자, 이거 없이도 바로 그냥 법규범에 대해 예, 다툴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자, 그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자, 국민의 권리관계가 자,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좌우될 수 없는 대로 확정된 상태라면 자,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 직접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집행행위는 이런 경우에는 집행행위 무의미한 경우니까 직접 그 법규범에 대해서 다퉈라. 네, 이것도 직접성 예외한 부분이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법령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자, 재량행위인 경우 자,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냐?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죠. 자,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자, 재량행위인 경우에 자,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책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 이때의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런 경우는 자, 법령에 대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죠? 법령에서 재량권을 줬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량권을 줬어요. 할수 있다. 라고 됐어요. 재량행위인 경우. 그래서 집행의 재량행위는 요 재량권을 받은 사람이 재량행위를 해야 이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재량행위에 대해서 다투겠죠. 법령이 아니라. 그래서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령은 결국 이 집행기관에게 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부여했지, 이 법령이 기본권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봐야겠죠. 자,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엔 그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자, 수용자 서신 확인은 자,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는 조항에 대해 지적성이 있는지 이런 거죠. 예,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겼으니까 재량행위,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았죠. 자, 수용자 서신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자,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겼다. 자, 재량에 맡기는 조항. 교도소장의 금지 물품 확인이라는 자,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자, 청구인의 권리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자, 이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재량에 맡겼으니까 교도소장이 수용자 서신 이거 확인할지 말지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겼죠. 그럼 결국 이 교도소장이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지 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요 법률 조항에 대해 다툴 수는 없다. 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제 잘 봐두시고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도 자 직접성 요건 갖춰야 하는지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법률의 불완전 불충분한 그 법령 그 자체를 다투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것도 법령 헌법 소원에 해당하니까 자, 직접성 요건 갖춰야 된다. 자, 부진정 입법 다투는 형태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자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그렇죠. 해당 법률 조항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자, 그래서 법령 소원에서 요구되는 자,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장차 언젠가 권리 침해받은 우려를 제기한 헌법 소원이 자, 적법하냐? 장차 언젠가 권리 침해받은 우려 이런 우려 이런 걸로 이제 헌법 소원 청구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현재성이 부정되어 왔죠. 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받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권리 침해 우려는 다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현재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헌법소는 현재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 네, 당연하죠. 장차 언젠가 이 권리 조항으로 인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 이런 권리 침해 우려는 네,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현재성 구별했다고 볼 수 없다. 자,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대해 자, 아직 응시가 가능한 자가 자, 제기한 헌법소원 이건 현재성이 없다고 봤어요. 자,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요 정한 5년 내 5회로 제한한 자, 변호사 시험법 조항을 대상으로 자, 졸업자로서 자, 아직 응시가 가능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자,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자,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자, 아직 응시가 가능하니까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더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자, 기억 두시고요.